자, 안녕하십니까. 홍콩 강시장입니다. 여기는 홍콩 완차이 쪽에 있는 제 뒤에 택시 뒤로 보이는 홍콩의 람보르기니 자동차 대리점입니다. 여기를 제가 안에 들어갈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안에서 촬영은 안 될 것 같고요. 한번 가서 자동차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대로 여기 안에는 이제 사진 촬영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 뒤쪽으로 보면은 저 노란색 차량하고요. 그다음에 저쪽에 파란색 차량이 있는데 노란색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로 570만 불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9억에서 10억 정도. 그리고 저쪽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510만 불이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8억 정도 하는데 역시 여기 홍콩 같은 경우는 면세 지역이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품들이 들어올 때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면세가 안 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자동차고요. 그리고 휘발유, 그리고 담배는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관세가 부과되는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가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요. 110%예요. 110%. 그러니까 만약에 차값이 1억이면은 한 2억 2천을 내야지 차를 살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리고 현재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,400원이고요. 그리고 이런 아파트 들어가시면은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대나 두 대 정도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따로 사야 됩니다. 근데 주차장 한 칸 금액이 한국 돈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하고요. 그리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을요 이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. 한 달 월세가 싼 거는 30만원에서 50만원, 60만원까지 이렇게 월세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가시면 아파트 주차장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부동산 매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보험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 취득세, 그리고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한 달에 제 생각에 한 1,500원 벌어야지 안정적으로 차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쪽에 그 완차이 쪽에 보시면은요 여러 자동차 대리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롤스로이스 대장도 있고요. 그리고 리펄스베이 앞에 가시면은 페라리 매장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뭐 사진 촬영은 안 되니까요. 홍콩 오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조금 아까 제가 그 람보르기니 자동차 값을 이제 물어보면서 그 파란색 람보르기니가 520만 불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3년 전에 홍콩 공항 옆에 그 12평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가격이 똑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참, 좀 씁쓸했는데.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홍콩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. 굉장히 빈부차가 심합니다. 일단, 일반 서민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서민보다 임금이 더 낮고요. 그리고 대졸 초임도 특별한 직종 빼고는 그렇게 임금이 높지가 않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. 아무튼 제가 또 조만간에 또 다른,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입니다. 홍콩은 오늘도 이제 시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아마 좀 저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